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핵심적인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제가 한국경제TV 와우네 전체 전문가분들이 60명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1등을 또 제가 차지했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고 주식창 와우넷에서도 항상 사랑받는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간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제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주는 네 마녀의 세 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만기일이라는 또 언덕을 또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좀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금요일장은 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네마녀의 날 오기 전까지는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큰 모습으로 26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더 금요일 날 올라서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모습이었고 종합주가지수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인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264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현재 이 포인트가 의미를 조금 둘수 있는 것이 조금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저번에 지금 지지를 받던 자리거든요. 이 지지를 받던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매물을 소화해내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그 위에까지에 대한 부분 상승이 가능한 거로 판단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 위에 지점이 한 2680포인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268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가진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장기평이 또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물량을 꾸준하게 소화하면서 방향성은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 권역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기정사실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908포인트 정도, 910포인트 정도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냐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이 열려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매물도 좀더 소화를 하기 쉽기 때문에 좀더 가파른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주 양상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왕자라고 하면 2차전지, 왕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현재는 자동차를 봐야겠죠. 그만큼 이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이 이번 주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있었지만 그 발언을 밟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에코프로가 상당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 바닥에 대한 불꽃쇼 패턴을 딛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에코프로 BM도 바닥 신호 이후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에 비해서 양극재가 좀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여전히 우상향이 나오면서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자리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 탑픽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강하게 붙이면서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제 6만 원대 밑으로 잘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7만 원대 넘어서면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수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해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7만 5천 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SK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기에 추출되었던 것이 3월 달입니다. 3월 16일 이후에 지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8만 5천 원대로 보면 지금 현재 11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면 꽤 시세가 났던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35% 정도 오르는 모습인데,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위에 있는 22만 원 전후에 대한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 보는데, 그것을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일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SK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적이 좀더 다가오는 임박이 된다면 주가에 대한 일부 악재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의료기기가 한세 가지 정도 나뉩니다. 우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있을 수 있고, 치과용 의료기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AI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AI 의료기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뭐 루니시다든지 또는 JLK라든지 기업들 뷰노도 그렇고 딥노이드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오른 모습이었고, 어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더라도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붙여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ASCO, 우리가 임상종양학회 이후에 현재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해서 바이오 USA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의료기기 사업이 과거부터 이제 대한민국 의료기기가 상당히 각광을 받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엑스레이 진단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비옥스나 바텍 같은 전통적 의료기기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쪽에 대한 혈당 측정기 관련된 뭐 아이센스도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봤던 이제 뷰노라든지 또는 이제 루닛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 JLK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큐렉소 마찬가지로 또 좋은 모습도 나타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것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자 루트로닉이 이제 공개 매수로 36,750원 넣으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제시스 메디칼도 지금 다시 또 신고가에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피부 미용기의 삼성전자 클래시스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을 좀 나타내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로닉이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강하게 11%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우리 주식창에 추천주였던 이루다도 오늘 18%가 강한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상당한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제시스 메디칼도 9,000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6월 1일날 추천주였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 26,700원, 36,000원 밴드까지 올라왔고, 이루다도 7,250원 6월 7일날, 그리고 이제 9,000원 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뭐한 번씩 다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클래시스도 그렇고 하이로닉도 그렇고 항상 좋은 수익을 거뒀었는데, 지금 현재 또 치과용 의료기기도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티움이라든지 또는 덴티스 같은 기업들도 오늘 또 바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 뭐 디오도 있고 지금 현재 메타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의료기기는 지금 수출 물량이 보면 70% 이상이 잡히는 회사들이 좋은 실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움직이는 거니까 좀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 이제 투자 전략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핫했던 것이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ID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들이 보면 SK 이닉스나 삼성전자, 인텔 뭐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IDM 기업이라고,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공정을 다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또는 뭐 후공정 관련 기업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공정은 이제 파운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위탁 생산 업체들을 다 전공정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웨이퍼를 제작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동그란 판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증착이라든지 시각 세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이제 후공정을 넘기면, 우리가 후공정 기업들을 OSAT 기업이라고 하고, 이제 후공정 테스트 및 패키징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이 이제 여기에 크기를 맞게끔 이런 규격에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포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조립까지 넘어가는 과정이고, 팹리스라는 것은 공장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 칩리스라는 것은 칩이 없는 그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 칩이 없으니까 뭐로 합니까? IP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지적재산권. 이 지적 칩리스 기업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칩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팹리스 기업들은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우리가 반도체 설계만을 담당해서 설계를, 도안을 이제 이 파운드리 업체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파운드리 업체는 TSMC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그림 한 개만으로도 우리가 반도체에서 사실 용어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용어들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팹리스, 이제 칩을 설계만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 요즘 핫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그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텔레칩스라든지 LX세미콘,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 보셨던 기업들일 겁니다. 이제 파운드리만, 순수 파운드리만 진행하는 게 이제 DB하이텍이나 또는 TSMC, SMIC 뭐 이런 기업들이 될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파운드리 안에서도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기업들이 뭐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브레인이나 동지 세미캠, 워닝 QNC 같은 기업, 네페스도 보입니다. 장비 업체들 램리서치, 유명한 업체입니다. ASML, SEMES 삼성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 워닝 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한 번씩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IDM 반도체 기업, 삼성, SK 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SFP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유명한 기업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우리가 알고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함께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국산화율이 높은 장비 업체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과거 2019년도, 2020년도는 우리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일본과에 대한 협력 관계가 조금 더 확산되면서 일본 업체들에 대한 소재의 비중이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장비 업체들 안에서도 이제 국산화율이 높은 곳이 이제 패키징 및 테스트, 그 후공정에 몰려 있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는 업체들이 전공정 안에서도 사실 이제 국산화율이 높은 쪽은 대부분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라는 세정 쪽이 지금 국내 기술 수준과 국산화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막이나 열처리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이제 노강이죠.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전무합니다. 그 우리가 뭐 피롭틱스라든지 또는 D&T 같은 기업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ASML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캐논, 도끼사 그런 업체들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입니다. 점유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은 우리 보실 때 이런 이제 국산율이 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지 좀 성과를 볼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크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좀 테마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수출 물량이 큰 이제 영업무역 강조를 했던 기업인데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도 계속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사실상 방류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삼가가 이제 소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대기업들이 또 소금 관련된 이슈가 다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향을 또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수산 관련주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수산 관련주가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혜가 될수 있는 건 없죠. 방류 자체 나쁜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반사적인 뭐랄까요. 이익이 될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생선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가공식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육계 관련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생선을 먹지 않으면 뭐 닭고기를 먹을 것이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이제 직접적인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은 이제 한 인삼가 정도 이런 기업들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부 이제 육계 관련주들 이런 쪽은 계속 이슈는 좀될수 있기 때문에 또 여름이 되면 또이 뭐랄까요, 이제 이런 닭고기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들썩거릴 때가 많습니다. 계절적 테마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주들 우리가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로봇,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앞서 봤지만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엔비디아만큼에 대한 기업을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게 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골라낸다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00년 공정장비도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스페인에 대한 공장 증설 얘기가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좀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또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추가적인 이제 공정 장비에 대한 이슈도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보는데 공정 장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국 공정입니다. 전국 공정 안에서 믹싱 공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재나 음극재, 뭐 활성화 물질 여기 다 포함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믹싱 공정을 통해서 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 공정 요 기업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충방전 공정은 나중에 이제 충전소와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도 중요하고 이제 검사. 검사는 이제 공정마다 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국 공정 끝나고 검사, 조립 공정 끝나고 검사, 충방전 공정 끝나고 검사, 디게싱 끝나고 검사. 이거 2차전 공정 장비는 매번마다 우리가 공정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인테크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코인테크는 이제 자동화 장비 기업이 아닙니다. 자동화 설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정이 끝나고 나면 사람의 손을 통해 가지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냐고 이제 설비만으로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코인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수산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주가 현재 바닥에 조금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류 관련주도 움직였듯이 최근에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또는 보면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이제 조선주들도 지금 주가가 한 번씩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바닥에서 좀더 벗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고 AI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얘기 계속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 나오면서 6월 21일과 22일날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 데이터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면 이제 이런 재건 관련주들도 우리가 이제 건설 기계 업종을 함께 봐야 되는데 사실 큰 종목군이 잘안 움직입니다. 뭐 우리가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또는 현대건설 기계 같은 기업도 잘안 움직인 기업들인데 최근에 보면 3, 4%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의 움직임 나오면서 전고점에 대한 출하위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조금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제 SY 뭐제 방송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이 단기 일주일 만에 한 15% 16%씩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를 삼성에서 현대차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면서 비메모리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칩 얘기하면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엑시노스가 떠오릅니다. 엑시노스를 연구개발했던 기업이 이제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인데, 코아시아와는 다른 기업입니다. 코아시아의 계열사로 보시면 되는데, 지분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제 계열사 이런 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고, 사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비메모리 쪽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 보는데,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보면 이제 OLED, 그죠? OLED를 차량에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제네시스 모델 공급하겠다. 이제 계약을 했다. 뭐 그런 뉴스들이었는데 이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최근에 보면 이제 자동차랑 키워드를 계속 끼워냅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자동차 전기차 쪽이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성이 있는 섹터라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이쪽에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키워드를 끼워 맞추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또 이제 양극재 수출 물량이 증가하다 보면 양극재 관련주들 앞서 얘기했던 그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체m, 포스코 엠텍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까지 양극재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도 활성화 물질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챗GPT 아버지가 온다라는 AI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올드머니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규제 얘기를 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AI를 규제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 지금 시장은 뭐 단순하게 좀 접근한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CS 윈드그룹이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또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유니슨이 중국의 밍양이라는 또 해상풍력 기업과 계약을 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더블 모멘텀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아직까지 뭐 일부 상승, 제한적 상승에 그치는 것이 국내에서는 이런 또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발목을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추세는 우상향이다. 애플페이가 이제 9월 달에 3사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카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9월 달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40대 미만은 애플을 아이폰을 많이 쓰고 40대 이상은 갤럭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NFC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던 구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이제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NFC가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애플페이가 상당한 결제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거는 이제 관심도를 좀 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그런 장비주들은 선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우선은 이제 지금의 분위기가 쉽게 흐트러지지는 않을 건데 그게 FOMC 회의 전후에 대한 부분에 변곡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제 금리 동결을 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가 좀 낮은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더 개별 이슈가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주에 이제 후쿠시마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또는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가 지금 한 D가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 안에서는 포드와 제널 모터스, 뭐 테슬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대단히 좋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조금 바닥을 찍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주들의 향방이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바닥을 한번 찍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락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또는 이제 곧장 올려내는 이둘 중에 한 개라고 보고 좀더 빠진다면 그건 기회로 봐야 된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2분기에도 대단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동반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주가에 대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2000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입 동향표를 봤을 때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쪽이 자동차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조밀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그두 가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쉽게 주가가 빠지진 않을 것이다. 빠지면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바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정리를 해보고 또 다음 주도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